예, 8월 7일입니다. 아, 정말 올해 더위는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네요. 다른 지방에는 뭐 비도 소나기도 좀 오고 한다던데, 부산 지방은 또 지역적으로 온대도 있어요. 근데 뭐이 지역은 근한달 넘게 지금 그 비가 거의 안 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작물들도 계속 와서 물을 주고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네요. 그렇다고 뭐 너무 더워서 낮에 올 수도 없고, 심어놓은 오이 여름, 여름 오이도 계속 물을 못 주고 했더니 지금 거의 뭐 작황이 좋지 않고, 뭐 이럴 때 고추는 잘 익는다 그래요. 고추는 안 그래도 빨갛게 이렇게 많이 익어가고 있는데, 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또 날씨입니다. 예, 오늘이 8월 7일. 강낭콩이 이제 거의 익었네요. 수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수박 몇 덩이 땄어요. 수박도 좀 가물고 그러니까 제대로 안 돼요. 거기다가 주인 잘못 만나서 주인이 자주 와서 물도 못 주고 하니까. 아, 그리고 이거는 주인 탓할 게 아니라 이 더운데 물 주러 왔다가는 사람이 먼저 죽겠어요. 아, 자, 그리고 강낭콩입니다. 강낭콩을 원래 두벌콩이라 해가지고 1년에 2번 심는다 해서 두벌콩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두 번째 심는 콩은 잘안 되는데, 이건 의외로 많이 열렸네요. 올해 호박 농사가 다들 괜찮은 모양이에요. 안 그래도 다른 분들도 호박이 많이 달렸다 그러던데, 예, 요거는 앙증맞게 열렸네요. 여기 음식은 오히려 이런 걸로 해 먹는 게 맛있다 그래요. 요거는 나중에 따가야겠네요. 그리고 보니 호박이 각자 이렇게 모양이 틀린 게, 씨가 다른 거였는가요? 하여튼 여기저기 찾아보면은 지금 호박들이 많이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어휴, 가지인데, 가지도 계속 지금 수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병을 타네요. 이거 해놓은 양상으로 봐서는, 총체벌레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땡초인데, 땡초가 이래저래 빨갛게 많이 익었네요. 고구마에도 총체벌레들이 많이 붙었네요. 항상 총체벌레 저거 자체가 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달라붙으니까 뭐 작아서 보이진 않을 건데, 뭐 잎사귀 뒤에 보면 이렇게 붙어 있을 건데, 아, 고민이네요. 너무 가물어서 지금 작물들이랑 나무들이 다 이렇게 말라 죽고 있네요. 블루베리인데 블루베리도 상태가 많이 안 좋네요. 그럼 뭐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밑에를 또 이렇게 파놨네요. 딴건 몰라도 이 블루베리 주위는 좀 잡초 좀 정리하고, 물을 한번 주고 가야 될것 같아요. 예, 블루베리 곁에 있던 잡초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진작 좀 해줄라 했었는데, 사후 약방문은 아닌가 모르겠네요. 이제 물좀 줘야 되겠어요. 아유, 날파리들 엄청 설치네요. 예, 블루베리 나무 물좀 줬습니다. 원래 이맘때, 그 나무 꺾어가지고 새로운 모종 만드는 작업을 하려 했었는데, 너무 더워서 그냥 방치를 했는데, 뭐, 하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뭐, 상태가 안 좋아져 버렸네요. 그래도 물 줬으니까 잘 살아나겠죠?
우리 시아버님이 심어놓은 쪽파인데, 이것도 한창 지금 뭐 잘 자라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너무 가물어 놓으니까 뭐 이 쪽파도 잘 안 되네. 석회 고토비로, 석회 51%에 고토 14니까, 성분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예, 석회 고토입니다. 이쪽은 엊그제 와서 잡초 좀 뽑고 이렇게 좀 뿌려주고 갔었는데, 나머지는 손은 못 댔어요. 그래, 하나씩 와서 하나씩 할래 했는데, 지금 뭐 도저히 작업하는 건 불가능하고, 아이고, 모기들이 엄청 달라듭니다. 일단 여기, 요 위에 석회고토 좀 뿌려만 주고 갈게요. 자, 날이 어두워졌네요. 오늘 뭐 필요한 수확물입니다. 대파, 오이가 그렇게 상태가 좋지 않네요. 고추는 좀 더 따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요. 그리고 강낭콩, 그리고 수박. 수확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어두워져 버렸어요. 예, 이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네요. 건강들 하십시오.